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규제 개선, 권한 이양 등이 담겼습니다. 삼척의 리조트 업체가 맹방해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태백시와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가 시작되는 속초의 대규모 신축아파트 주변에 진출입로가 협소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